네, 안녕하세요. 오픈 API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미디어학과 유영우입니다. 네, 저번 1탄에서 했던 거 이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탄에서 이제 노드리스트에 노드리스트에 이제 데이터를 넣는 것까지 진행했는데, 이제 그 다음은, 다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노드 리스트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서 이 마운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운틴 객체에 산 이름하고 높이하고 소재지 세 개의 정보를 받아서 이 마운틴 어레이 리스트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다음과 같이 하면은 이 마운틴 어레이 리스트에 산 이름, 산 높이, 지역, 산 소재지의 정보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처리해 줘야 될게이 페이지 번호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면 페이지 플러스는 페이지가 총 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if 문을 써서 제어해 보겠습니다. i 플러스는 hello. 이쪽에 while true로 해놓고 이 i 값이 리전의 길이보다 커질 때 브레이크해서 빠져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get API 데이터 클래스 코드는 끝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직접 DB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 DB에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DB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커넥션 개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DB와 Eclipse를 연결해주는 그런 객체입니다.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이 여기 자바 안에서 쿼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쿼리를 처리할 때그 쿼리를 처리해주는 그런 객체입니다. 이제 get API 데이터 클래스에 get API 데이터 함수를 실행시키고 get API 마운틴 어레이 리스트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이로 감싸고 예외 처리를 해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커넥션 객체 이 커넥션 객체를 DB에 연결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기 위해서는 그때 저번 시간에 포스트 SQL을 이용할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지정하는데 처음에 깔았을 때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선 데이터베이스와 이클립스가 연결된 것이고요. 이쪽에다가 URL하고 유저 아이디 JDBC 샘플 자신이 만든 어떤 DB에다가 이 정보들을 넣을 건지 여기다 URL 부분에다가 명시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된 거고요.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저희가 이 자바로 스트링 형태로 쿼리를 이렇게 execute update 함수에다가 써서 보내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쿼리를 받아서 그 쿼리를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운틴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테이블에 저희가 오픈 API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이제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get API 데이터에 있는 마운틴 어레이 리스트의 수만큼 정보를 받아와야겠죠. 이제 이 받아온 이 네임과 헤이트 아리아 NM을 인설트 해주면 됩니다. 테이블에. 네, 이게 좀 인서트를 할때 신중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에러가 좀 많이 나가지고. 콤마. 인서트 문을 만들었고, 이제 인서트 문을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통해서 테이블에 쿼리를 보내보겠습니다. 부수 작업을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객체와 커넥션 객체를 사용하고서 다 사용한 후에 이렇게 닫아줘야 합니다. close 함수를 써서. 이제 함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Get API 데이터 부분에서 MNT 헤이트 이거의 스펠링을 틀렸더라고요. 그리고 MK 데이터베이스에서 create table 이 쿼리 문을 작성할 때 여기 맨 마지막에 가로를 제가 실수로 빼먹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추가된 것으로는 system.out.println success connection 이 구문이 추가됐는데 연결이 잘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이제 컴파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석세스 커넥션 떴고요. 이제 테이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에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은 마운틴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이 테이블 정보를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놨고요. 이것으로 오픈 API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